때리는 거 없어요 이제. 그날 그 전날 이상한 건 있었어요. 만개하고 전개가 좀 낑낑대는 거 있었는데, 어떤 시청자가 병원에 가봐라, 애들이 아픈 것 같다, 그 말을 무시한 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좀 많이 애들이 우는 거 같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방송을 했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나도 몰랐어요. 집에 있었을 때도 낑낑댔는데. 미자령,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네, 형님,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저는 종래 말미잔이고요. 제가 천개 만개를 충남 홍성으로 여행 갔다가 버려진 걸 구조해서 제가 홍성 유기견 센터에다가 맡겼다가, 그 당시에 대중이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들이 입양하고 싶다는 걸 알아서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대중이랑.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제가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하지만 너무 강아지들이 지금 불쌍해가지고, 내가 대중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중이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강원도 가는 날부터 내가 채팅창에서 여러 번 강아지들 차 오래 태우고 강원도까지 가면 병난다, 위험하다 말 안 돼서 내가 별풍선전에서 전자녀로 여러 번 말했어. 강아지를 병난다고, 위험하다고, 큰일 난다고. 보신 분들 많을 거야. 그럼에도 무시하고 그냥 갔어. 가서도 그래, 데리고 가서 어쩔 수 없지. 밖에서 재면 큰일 난다. 안에서 살던 개들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서 재우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밖에서 재우다가 놀란 거 아니야. 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닭뼈 먹이는 것도 시청자들이 닭뼈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강퇴시켜버리고 말 안 듣고 닭뼈를 먹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자들이 알려줬는데도 닭뼈 먹이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 강퇴시키고, 거기다가 만개 잊어버렸을 때 차들 사이만 안 하고 죽이나 먹고 있고. 어떻게 그게 개 키우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책임 있으면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나도 지금 개를 키우고 있어. 우리의 이름을 쓰면 난 그렇게 안 해. 난 재종이가 아무리 게으르고 방송 맡겨도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선하고 아이들도 있고, 계속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강아지들 누구보다 잘해줄 거라고 믿고 연결시켜준 거였어. 그런데 이게 뭐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거야. 방송 보신 날, 강원도 가는 날 대종이가 만개에 드디어 가니까 만개가 숨어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개가 숨어서 안 가려고 했던 거 저만 본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평소에 방송에서 개종이가 강아지를 이끌어주는 거 본 적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아. 강아지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그게 사람을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솔직히 말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 보호자로서 책임을 못한 게 죄가 아니야. 강아지를 강원도에 데리고 갈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미리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애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켜주면 그러니까 본인 자유야. 땅에 묻어줬던 안 묻어줬던 강아지를 발견했으면은 일반 주인들 같았으면은 죽던 살았던 병원부터 데리고 가. 왜? 식풀하기로 잠시 심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부터 갔다고. 근데 본인이 판단하고 병원에 나가고 집을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개를 키워? 나 솔직히 대종이한테 욕도 해주고 싶고 진짜 심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왜? 대종이도 딸이 있잖아. 내 아이를 키우잖아. 어? 같이 안 살아도 아이 아빠잖아. 그럼 천개 만개가 누구 의지하면서 살았겠어? 대종이 의지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한테는 대종이가 부모였잖아. 아빠고 엄마였잖아. 그냥 돈 벌려고 풍채 끼려고 어? 파티 하는 거 보고 데리고 온 거였어? 그래도 돼. 그래서 데리고 왔다 치자. 그렇다더라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면은 대종이 이렇게 욕먹을 필요도 없어. 근데 생명이잖아.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한꺼번에 가버렸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거잖아. 강원도 안 갔으면 걔네도 죽었겠어? 남원에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겠어? 누가 강원도 간 거야? 남원에 살 것 같고 누가 그렇게 간 거야? 나 솔직히 아프리카 본사에 찾아가서 대종이 얘기하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종이도 두 딸이 아빠고. 그래도 대종이가 어떻게 말하나 지켜봤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강아지를 그렇게 죽인 것도 정말 큰 잘못인데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잖아. 이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 난 아니라고 봐. 이미 일도 커졌어. 내가 보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프리카에 제보도 하고 뭐 SBS 방송국에다가도 제보한 것 같더라. 어? 그건 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대종이 알아서 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는 거고 일단 본인이 스스로하고 잘못을 했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와 반성을 구해야지. 처음에 병원 갔다고 거짓말했다가 일이 더 커졌잖아. 그리고 시청자도 더 분노하고 시청자도 다 속은 거야. 백도지 백대종이란 사람한테. 어? 왜 결국 사줬겠어? 어?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어? 사람 냄새 나고 어? 두 딸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쏴준 거지. 백대종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발꿈 쏘고 방송 봐줬겠어? 나는 대종이한테 화도 나고 분노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로 내가 이런 사람일 줄 알았으면 절대 청계밖에 안 보냈어. 연결시켜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날 후속까지 가가지고 대종이 데리고 온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래도 주인 잘 만나서 대종이가 어? 버려진 놈들 어? 한번 버려줬으면 걔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걔 대종이가 잘 보듬어주고 품어주겠구나 생각했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바로 신고하래. 나쁜 놈이라고 신고하래. 지금 대종이 방송국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글 올린 거 봤을 거 아니야. 대종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 단순히 실수해서가 아니야. 너무 무책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의로 죽였다고 의심까지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대종이가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하기 싫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그 정도 양말 아니겠지 대종이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병원 갔다고 속였잖아. 그럼 사람들이 더 의심한다고. 그렇게 강아지 두 마리 보낸 것도 엄청난 잘못인데 거기다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강아지를
정책 안 지으면은 죽었던 사람 딱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지. 그게 지배이라 그게 말이 돼? 그래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무릎 꿇고 앉아서 병원 데리고 갔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선 토요일날 어? 공방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겠어? 백대종이가 진짜 반성하고나 끝나겠어? 소름 돋는다 그러다 소름 돋는다고. 누가 그러면 대종이 진정성을 믿겠어? 그래놓고서 방송키고 북소종주하고 앉아있고 휴하는 걸밖에 안 보여. 그러면은 본인 지금 이 위기 모면하려고 휴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백대종?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갔지만 이거는 문제가 달라. 생명 불이 날아가 버렸어.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의 부주의로. 그게 불이든 아니든 간에 방송에
현장에서 청계광비한테 대했던 모습들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 있겠어? 더 봐라, 평소에 귀찮아하더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잖아.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 대중이 자신이 만든 거라고 그런 이미지를 시청자가 지어낸 게 아니라. 아무튼 알아서 잘 처신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 형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강아지들한테 미안해야지. 강아지들한테 죄송해야지.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죄송해야지. 시청자들 속였잖아. 네. 난 진짜로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백대종이가 정신 차리고 거들났으면 좋겠다. 계속 지켜볼게. 전화 끊을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짧지 않게 얘기를 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우니까 금방 일어나지 강아지는. 그래 그래, 이 개새끼가 문제다. 아, 됐냐? 개새끼가 문제고 내가 죽일 놈이다. 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이 새끼들 왜 우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아, 또라이 새끼 존나 많다. 진짜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또라이를 많아. 꼴내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씨발 얼굴 안 보인다고, 얼굴도 안 보는 새끼들이 씨발 욕하는 새끼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괜히 저 때문에 씨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아 또라이 새끼들 씨발 진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어 새끼야. 그냥 바라카 면서 판석에 한다고 팔개쯤 있었다. 앞으로 바람 짜주라 하고 하니까 대금 상품들을 선물했어. 저희 판사는 기념 품다고 진주하라고 이게 제일 보기 싫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선의 우리 대금 상품을 선물했습니다. 어린 패션 시키고 파리타임 약간 좋다. 기분 좋다. 흔들라 또 한 번 쓰레기 되는구나. 씨, 너 장난감이 없네. 장난감이 없어. 그치? 장난감 없어. 씨. 여보세요? 네. 이저거 리니지 그 프리서버 러시아고 막 공장 다니고 할 때 그 맨 처음 방송할 때부터 봤던 형인데. 네. 초반에 네 방송 매니저도 하고 열혈 팬이었던 형이다. 아아 네. 근데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네. 뭐 실수든 잘못이든. 네.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네가 보호자로 이렇게 키웠던 소중한 생명이 죽었는데. 네. 뭐 죄책감을 보여주라, 뭐 반성하는 모습이 뭐 시청자가 뭐 안 느껴진다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시청자들의 분노와 소중한 생명이 죽은 이 강아지들까지 컨텐츠로 이용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너무 혐오스럽다. 진짜 너무 싫다. 다시 싫은 이 방송 안 볼 거고. 네. 이걸 사람 치고 말할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이대로 잘 살아라. 신앙 망한다니까 여러분들. 하코 나 같은 하코 BJ들은 일반 BJ들은 망해. 금방 사라진단 말이야. 컨텐츠도 없고 금방 미쳐져. 아니 나도 좀 쉬려고 했어. 근데 이번 달에 진짜 많이 못 빠졌어. 내가 만약에 아 그럼 박기영 고수 만 개 주시고요. 국토 2만 개 주세요. 방송 10만 개 주면 1년 쉽게. 아니야 10만 개 1년 안 돼. 열심히 하면 10만 개는 받으니까 안 되고 100만 개 주면 방송 잡을게요. 100만 개 줘. 그럼 방송 잡을게.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 뭐가 뻔뻔해. 그래도 BJ란 말이야. 플랜도 풀어주고 다 했단 말이야. 플랜도 풀고 다 했단 말이야. 이제 착하긴 할 거야. 앞으로 다 풀어줬어. 173명. 1년 동안 173명이었어. 씨. 1년 동안 딱 1년이지. 아직 어떻게 하지? 이걸 고기를 다 먹어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 맞아.
죽었다고 했어? 어제 내가 퀵비 주다 말았는데 어제 건방졌는데 몇 명 죽어. 그래도 퀵비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그러지 마 사람이. 그러지 마.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말 바꾸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는 신사답게 행동해야지. 사람이 신사답게 행동해야지. 앞으로 조심하세요 멍멍이 삼촌진.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내가 이야기 하나 해놓을게요. 멍멍이 삼촌님 감사합니다.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일단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형이 이러니까 타 플랫폼 알아봤거든요. 근데 성기 노출로 정지 영구정지 당해가지고 못 가. 만약에 여기서도 안 되면 안 그래도 나락인데 끝나는 거지. 여보세요? 네. 나 종로형 기자. 아, 네 형님. 나는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어 대중이한테. 나 어제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대중이한테 네. 욕도 안 했고 네. 내 나름대로 최대한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어. 대중이 어제 방송 켜고 병원 안 간 거 어제 고백했잖아, 자백했잖아, 그치? 네. 하루도 안 지났지? 네. 그 나랑 통화하고 나서 자숙하게 전화 끊고 나서 밤에 술 먹고 전화를 켜? 아니, 방송을 켜고 어? 사람들 막 강퇴시키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어? 죽사람님이 품 싸줬다고 그걸로 장례식 하라고 그제서야 그거 받고 장례한다 그러고 왜 그러기 전에 강아지들 죽었을 때 장례 치러줄 생각을 못했어. 그래 납골 땅까진 바라지도 않아. 돈 들어가니까 그래. 그러면 최소한 양지 바른 곳에 잘 쌓아서 묻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중이가 청개만 게 아빠였잖아, 부모였잖아. 네. 근데 어디다 묻었어? 마당에다. 마당 앞에 그 옛날에 수영장 만든다고 구덩이 파는 데다가 대충 묻어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것도 박스 떼기 가지고? 어제 K님이 그거 보시고 울더만. 누가 보면은 K님이 대준이고 대종이가 구경하러 온 사람 같아. 아니잖아 근데. 네. 어제 K님 울 때 K님이 그 강아지들 이렇게 두니까 대중이 어떤 반응을 했어? 막 인상 쓰면서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다 봤잖아. 누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강아지들한테 애정이 있었고 강아지들 죽음에 애통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 누가 그걸 보고 진정성을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이 커지는 거지. 나한테 어떤 연락들이 오는 줄 알아? 어? 대중 영상 가져왔지? 그걸 가져왔지? 네. 그거 사람들이 다 녹화하고 캡처 떠가지고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연락 와 쪽지 오고 알아? 쪽지 수십 통 받았어. 시청자들이 무섭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거야? 아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우고 삭제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로 퍼져. 어? 내가 아까 말했지? 네이버 카페 회원이 180만 명이야. 거기서 움직였어 이제. 네. 아프리카에서도 누가 어느 분이 전문가 하신 것 같은데 농림축산부 반려견 홍보대사 지도만 그분이 아프리카에 정식으로 민원 넣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단체 공문으로 해갖고 넣으신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거 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야.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 몰라? 방송국에도 제보했을 거고 사람들이. 이 와중에 방송을 해? 대중아.
네. 소 탄 대신 몰라?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이면 최소한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 신용이라도 내야지. 어제 병원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 폭로해놓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러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누가 이해를 해? 거기다 대중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싫지? 네. 나도 싫어.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라오고. 근데 그걸 지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대중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 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을 안 하고 본인한테 귀찮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귀찮고 방송이다 되고 나 죽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 쇼하고 어그로로밖에 안 보인다고. 좀 전에 축사가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연이 좋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전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 진짜로. 나 오늘 전화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좀 전에 전화하신 분 얘기 듣고 전화한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만 물어보자. 네. 어제 그렇게 강아지를 죽인 것도 잘못이고 내가 어제 얘기했지. 강아지가 봉사를 했던 다 때려놓고 죽었던 그건 둘째 문제야. 대종이가 강원도 안 데리고 갔으면은 안 죽었어. 그리고 강원도 데리고 가서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안 죽었다고. 본인 때문에 강아지 죽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병원 갔다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병원도 안 간 거였잖아. 그것도 어제 자백했어. 그러고서 얼마나 됐다고 밤에 축사남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누가 그걸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냐. 오늘도 퀵트 풀리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생각이 있어 대종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왜 본인을 스스로 망가뜨리냐고. 이게 얼마나 커진지 모르겠어. 장례식 다 치러줬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대종이가 하는 행동들이 없어져?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줘? 아니냐고. 병원 갔다고 거짓말한 게 바로 어제야. 왜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하겠어? 배가 아프고 이상이 숙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면은 숙사님은 잘못 없어요. 사람 믿음 죄밖에 없어요. 그만 욕하세요. 잘못은 백대종이 했으니. 강아지 데리고 병원으로 가지 집으로 안 될 건다고.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걸 거짓말하고 어제 병원 갔다고 본인이 숙수 병원 안 갔다고 숙수로 거짓말했다고 자각했는데 한 달 하루도 안 돼갖고 이러고 있으면은 난 생계 곤란이니까 방송해야 된다. 그건 본인 사정이야. 본인 고통스럽다 했지. 그 성계만계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생명을 잃었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 없죠. 잘 생길까봐 대중이가 지금 방송할 땐가. 어? 요 순간만 모면해가지고 시청자들 봐봐.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이거는 대중이 생각해서 내가 해주는 말이야. 인간적으로 어제 강아지들 잘 묻혀있나 확인하러 올 때도 집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웃고 있더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 안 돼. 강아지를 장례식 치러줬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 장례식도 대종이가 자발적으로 먼저 한 게 아니잖아. 강아지들 집 앞에 그냥 땅속에 대충 파묻었다가 여론 안 좋아지고 집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결국은. 네.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놓고 게시판에 어? 쓴소리 하는 사람들 그 다 지우고
자기한테 좋게 말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그게 뭐냐고. 그럼 안 되잖아. 지금 대중이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생겼어. 정말 대단하다. 방송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 노란비서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란비서프님이 6,59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가족같은 강아지를 어떻게 밖에다 재우냐.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편하게 안락사 안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추위에 밖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을 텐데 니가 사람 새끼냐. 잘 판단하기 바래. 어떻게?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미자려. 내가 씨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형 때문에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애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다 형이야. 형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컨텐츠도 못하고 있어 지금. 키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팔로우를 내고 도란냐 건방새끼 주제에 아가리터로. 형이 뭐라고 했어? 어? 애들 데려오면 잘 된다며. 여보세요? 시청자 탓하세요. 걔 그거. 와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거 처음에 왔을 때 콩 많이 땡겨서 잘 키우라고 콩 많이 땡겨놓고. 와 사람이 아니네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 개 꾸락꾸락 키우지 마세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진짜. 내가 개 키우면서 풍 구걸했어? 어? 내가 턱구처럼 풍 구걸했어 개 키우면서? 내가 개 데려와서 풍 받았어? 어이없네 진짜. 생각하시면 이 새끼 심각. 아, 내 진짜 어이없어 지금. 아니 어이가 없으니까